해산물무침이랑 그리고 낫또랑 같이 먹으려고요. 낫또는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마켓컬리 쇼핑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좀 입맛에 안 맞을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요리해서 오늘 도전해보려고요. 여기 간장이랑 겨자 소스가 들어있어요. 약간 밍밍한 청국장 맛이라고 해야 되나?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간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양이 별로 안 나왔어요. 여기 밥 위에다가 밥도를 올려줄 거예요. 낫또 밥이에요. 원래 여기에 김을 싸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김 싸서 먹는 걸 다 먹어서 김가루만 뿌렸어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다 섞어서. 약간 치즈밥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게 되게 많아서 치즈밥 같아요. 그냥 평소 많이 먹는 간장 계란밥에 이렇게 콩을 넣어서 먹는 느낌? 맛있어요, 저는.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오늘도 좀 추울 것 같아서 패딩에 목도리까지 했어요. 저는 오늘 작업실 출근하고 집으로 올게요. 안녕. 예린아, 갔다 올게.
오늘도 제가 요즘 빠진 조합 이렇게 먹으려고요. 비건 버터랑 보니 번째. 이 우유 그냥 마켓컬리에서 한번 시켜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되게 고소하네. 저번에 먹었던 비건빵 이렇게 잔뜩 주문했어요. 이거는 모닝빵이고 이건 밤식빵, 그리고 이거는 쌀식빵이에요. 저번에 비건빵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잔뜩 시켰어요.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계속 먹으려고요. 저 신전 떡볶이 시켰어요. 그냥 치킨 마요. 이렇게 세 개 한꺼번에 먹는 거 도전해 볼게요. 뭐 빵은 다 썰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주려고. 음식빵은 지금 전자레인지에 좀 데워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맛있어. 이거 비건빵은 쌀로 만들어서 약간 식감이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오브젝트에서 사온 귀여운 와펜을 여기 제가 만든 다이어리에 붙여줄 건데 제가 언제 한번 필사노트를 출근할 때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든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필사했어요. 나름 좀 열심히 했어요. 지금 여기에 붙여주려고. 귀여워. 완전 잘 붙었어요. 귀여워. 이 체크랑 뭔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설탕을 이렇게 뿌리려고 했는데 연유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뿌렸거든요? 근데 훨씬 더 맛있어요, 진짜. 이제 설탕 말고 연유 뿌려 먹어야겠어요. 진짜 맛있어.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오늘은 코트에 목도리까지 했어요. 오늘 좀 추울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럼 작업실 갔다 올게요. 안녕. 근데 그거 늘어난다고 하던데? 어떤 거? 그거 아, 맞아. 그거.
테이프에 도착했는데 상자가 너무 더러워서 상자는 밖에서 풀고 왔어요. 이거는 치킨푸드 아보카도 립밤이에요. 이번에 6개 샀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 아보카도 립밤을 한 박스 샀었거든요. 작은 박스로.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안 사다가 이번에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샀어요. 제가 이거 진짜 몇 년 전부터 애용하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광고 협찬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이거 자기 전에 진짜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각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애용하고 있어서 맨날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사놔요. 근데 이게 패키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패키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아보카도 립밤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협찬받은 제품이에요. 이불 커버랑 매트리스 커버랑 그리고 베개 커버 이렇게 협찬받았거든요. 그리고 커튼도 협찬받았는데 그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불 커버 바꿔주려고 꺼냈어요. 일단 이거 두 개는 베개 커버인데 이 체크 색상이 너무 예뻐요. 진짜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거는 베개 커버랑 이불 커버, 매트리스 커버는 이렇게 옐로우 색상을 선택했는데 너무 예뻐요. 파스텔 톤에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저 오늘은 아무탕이랑 김치볶음밥 김밥 만들 거예요. 그 신전에 파는 치즈김밥 있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이렇게 스트링 치즈랑 뭐 햄은 집에 남은 거 있어서 이거랑 해서 김치볶음밥을 일단 만들게요. 여기 안에 치즈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녹여주려고요. 뜨거워. 이걸 전자레인지 좀 많이 데웠더니 되게 뜨거워요, 지금. 그린이 털이 막. 이렇게 안에 치즈가 이렇게 녹았어요. 맛있겠다. 신전에서 파는 김밥이랑 맛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맛있어요.
치즈가 진짜. 짠! 이렇게 매트리스 커버랑 이불 커버, 베개 커버까지 다 바꿔줬어요. 아, 은근 진짜 힘들어요. 이게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